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혹은 무슨 음료를 먹어야 될지 몰라서 카페 메뉴로 찬찬 이렇게 볼때한 번쯤은 다들 궁금하셨을 것 같던 것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궁금증 지금 바로 해결하러 가볼까요? 첫 번째, 산미 있는 원두가 좋은 원두다? 이거는 진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당장 저부터도 되게 궁금했었고. 먼저 답을 얘기하자면 X입니다. 물론 산미 있는 원두 중에 대부분이 좋은 품질의 원두인 거는 맞습니다. 보통 로스팅을 할때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서 원두의 색이 좀 달라지죠. 중배전일 때는 밝은 갈색을 띠고 중강배전에서 이제 강배전으로 넘어갈 때는 어두운 갈색에서 고동색, 검은색까지도 원두의 색이 이렇게 달라지죠. 보통 밝은 갈색일 때, 중배전일 때 원두가 산미를 최대로 느낄 수 있는 배전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중배전일 때 산미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원두의 품질이랑 무슨 상관이냐? 소고기랑 비유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높은 등급의 소고기를 그 미디움 레어에서 미디움으로 익혀서 그 육즙과 부드러운 질감을 최대한으로 즐기지 웰던으로 바싹 익혀서 먹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원두도 그 원두의 특성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그 원두의 맛과 향을 최대로 뽑아내기 위해서 많이 볶지 않고 중간 정도만 볶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볶으면 그 원두의 향도 많이 날아가고 그냥 특징이 없는 저희가 그냥 뭐 알고 있는 그 원두 커피의 맛만 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답을 X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배전으로 밝은 갈색을 띠는 그 정도로 로스팅을 했을 때가 산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배전도라고 했죠. 근데 중배전으로 볶는다고 해서 다 좋은 원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두가 좋은 품질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품질이든 안 좋은 품질이든 이 원두가 가진 그 고유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배전도가 중배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품질의 원두도 중강배전이나 뭐 강배전으로 볶아야만 그 원두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원두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돼지고기랑 비유하면 편한데요. 뭐 아무리 좋은 돼지고기라고 해도 소고기처럼 미디움으로 익혀 먹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두의 특성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그 배전도가 중강배전에서 강배전일 뿐이지 산미는 전혀 없고 다크하고 중후함의 특징만 있다고 해서 이 원두가 좋은 품질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X라고 답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커피는 기호식품이고 사람마다 입맛은 다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소고기라도 뭐 미디움으로 익혀 먹는 거를 이제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웰던으로 익혀 먹듯이 산미가 있든 산미가 없든 내 입맛에 맞는 커피가 나한테 좋은 커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보아 산미 있는 원두가 대부분이 좋은 품질의 원두라는 건데 보통의 사람들은 산미 있는 원두를 많이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도 어쨌든 좀 대중화되어 있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의 입맛을 고려해야 되니까 사실 산미 있는 원두를 세팅하기가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 카페들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두 원두, 하나는 산미가 있는 원두, 하나는 뭐 다크하고 중후함을 가진 원두 이렇게 두 가지를 세팅을 해서 이제 고객이 직접 선택을 하게끔 많이들 이제 세팅을 해놓으시더라고요. 물론 원두를 하나 더 세팅을 한다는 게 그라인더도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원두마다 세팅값을 다르게 그 원두의 특성에 맞게 조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샷을 내릴 때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추가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보다 더 많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제 노력하시는 카페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만족스러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싱글 오리진은 뭐고, 스페셜티는 뭐지? 두 개는 같은 건가? 이제 카페에 많이 가보신 분들은 메뉴판에서 이 단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싱글 오리진, 스페셜티. 먼저 이제 싱글 오리진을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싱글, 하나라는 뜻이죠. 보통 카페에서 뭐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같은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메뉴를 만들 때는 블렌딩된 원두를 사용을 해요. 여러 가지 나라의 원두가 섞인 원두, 뭐 에티오피아, 브라질, 콜롬비아
콜롬비아 등등의 여러 나라가 적절히 섞인 원두입니다. 그럼 싱글 오리진은 브라질이면 브라질, 에티오피아면 에티오피아 이렇게 뭐 한 나라에서만 나온 원두를 싱글 오리진이라고 해요. 자, 그럼 스페셜티는 뭐냐? 뭔가 스페셜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SCAA라고 이제 미국 스페셜티 협회에서 정한 기준과 커피잉을 통해서 그 원두의 등급을 매기는 건데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은 원두를 스페셜티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스페셜티는 싱글 오리진이지만 모든 싱글 오리진은 스페셜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스페셜티인 싱글 오리진을 사용을 하는 게 뭔가 더 이제 커피 맛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왜 카페에서는 싱글 오리진을 사용하지 않고 블렌딩 원두를 사용하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원가 절감입니다. 여러 가지 원두가 섞이니까 좋은 원두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고급의 재료로 비빔밥을 만들지 않듯이 원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풍부한 맛 때문인데요. 보통 산미 있는 원두는 가볍기 마련이고 뭐 다크하고 중후함의 특징이 있는 원두는 풍부한 향을 좀 느낄 수 없죠. 그래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원두를 섞어서 단점은 보완해주고 장점은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맛도 풍부해지겠죠. 블렌딩 원두의 장점이 이렇게 많지만 사실 깔끔함이 일품인 싱글 오리진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카페에서는 싱글 오리진을 판매할 때 드립 커피로 많이 판매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타벅스랑 풀바셋인데요. 하루에 하나의 원두를 정해서 이제 브루잉 머신을 통해서 드립 커피를 내려 그 오늘의 커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카페들도 드립 커피로 싱글 오리진을 판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콜드브루, 더치커피, 드립커피는 뭐지? 이 세 개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일단 콜드브루랑 더치커피는 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또 연구하는 사람마다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개는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 두 개는 거의 이제 같은 개념이다. 뭐 동양에서는 더치커피, 서양에서는 콜드브루라고 부른다 라고들 이제 많이 알고 있고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커피들은 뭐 정수 혹은 냉수로 커피를 내리는데 이렇게 내리는 방식에는 침출식과 점적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두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커피를 우려내는 점적식을 더치커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차가운 물에 분쇄 원두를 불려서 커피를 우려내는 그런 침출식을 콜드브루라고 이제 차이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드립커피는 뭐냐? 얘도 같은 애냐? 하실 텐데 사실 이 앞에 두 개의 커피와 드립커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커피를 내리는 물의 온도랑 내리는 시간이죠. 앞에 두 개는 이제 차가운 물로 혹은 정수의 물로 오랜 시간 최소 5, 6시간에서 하루 걸릴 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커피를 내리고 드립커피는 뜨거운 물로 단시간에 이제 커피를 내리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커피의 맛의 차이도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제 입맛에는 다 비슷해요. 물론 어떤 싱글 오리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원두의 특성을 많이 따라가겠지만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리는 커피랑 비교를 하자면 그 머신으로 내리는 커피 에스프레소는 일단 크레마가 있기 때문에 좀 텁텁함을 느낄 수 있어요. 좀 오일리하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커피는 단맛도 쓴맛도 거의 없고 일단은 깔끔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단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릴 때 그 원두 굵기보다 이 세 가지 드립 커피로 내릴 때의 원두 굵기가 더 굵어요. 그래서 물이랑 만나는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원두의 고유의 향과 그리고 특성을 좀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부한 향과 뭐 깔끔함의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이렇게 드립 커피를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드립의 맛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메리카노가 더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카페에서의 궁금증을 간단하게 다뤄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다루지 않은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